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 각각 시작합니다. 애초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코스피가 석 달 만에 장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자세한 흐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. 전서인 기자. 네, 전서인입니다. 네, 오전 중 주식시장 흐름 어떻습니까? 네, 코스피가 오전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3200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. 오전 11시 20분 기준 0.42% 오른 3211.94에서 거래 중인데요. 개인이 4억 원 사들이며 순매수에 나섰고요. 외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중입니다.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다시 쓰는 등 미국발 증시 훈풍이 코스피 상승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. 코스닥도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의 상승세입니다. 0.56% 오른 1027.37에 거래 중입니다.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40전 내린 1115원 90전입니다. 이번 주 첫 거래일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떨까요? 네,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우선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곳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. 기관에 대한 의무 보유 물량 해제에도 5.3% 오르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4.09% 강세입니다. 다음 달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 LG는 오늘도 3%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카카오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기업 공개가 예고되면서 관련주로 구분되는 카카오와 넷마블 모두 오름세입니다. HMM 등 해운주들도 강세인데요. HMM은 6%대로 올랐고 대한해운도 3%대 상승세입니다. 반면 배터리주로 분류되는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TI, LG화학은 모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. SBS 위즈 전서연입니다.